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국에 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바야흐로 2019년 12월 18일 제가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내보고 싶어서 우리 같은 기수 웨스티 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마스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쪽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웨스트라고 미국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부 주관 프로그램인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어학원, 그리고 나머지 개월은 인턴을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행은 자유로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통은 1월에 미국을 가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 이제 12월에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나가는 편이었어요. 미래에 코로나가 시작될 거라고는 꿈도 못 꾼 채로 다들 희망에 부풀어서 출국을 했죠. 출국을 해서 이제 저는 다행히도 그 초기에 여행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갔어요. 뭐 스카이다이빙도 하러 가고 멕시코에 이제 한 4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4년지기 멕시칸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서 멕시칸 친구가 아예 저 픽업하고 이제 데려다 주기까지 하면서 갔다 왔던 것도 있고 CES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당시 플러스 4기의 경우에는 1월, 2월이 어학원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월까지는 어학원을 다녔고 2월 달부터 뭔가 코로나에 대한 용어들을 영어로 배우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뭐 코로나가 미국에까지 막 퍼진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한국이 오히려 엄청 고조를 찍었을 때여서 다들 가족 걱정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인턴 다 각자 자기 인턴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옮겨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뉴저지에 있었고 미국은 코로나가 미국 뉴욕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가 바로 뉴욕 옆에 있는 도시인데 회사에서 여기 동부 좀 상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너 일단 서부에서 좀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저는 이제 라스베이거스 가서 재밌게 이제 지내면서 대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진짜 미국도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라스베이거스가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는데 전례 없는 그런 장관을 제가 또 봤어요. 이제 아예 호텔들이 다 셧다운해서 이제 나가라고 투숙객들 나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나와서 에어비앤비 부랴부랴 찾은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폐허가 된 그런 라스베이거스 그런 경험도 하면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미국 인턴을 하겠어 이러고 있었죠. 저는 좀 원래도 겁이 별로 없는 편이라 저는 끝까지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저는 집이 약간 별채 느낌으로 이제 따로 있는 집이고 집주인은 아예 집에서 살고 저는 약간 컨테이너 별채 되게 이쁘게 잘 해놓은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는다 약간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 코로나인가? 약간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묻지마 동양인 폭행 사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저는 뭐 자차도 없으니까 우버를 타고 가든가 해야 하는데 열은 너무 심하고 계속 기침은 나고 그래서 일단은 버텼어요. 집 이제 저는 너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 같은 걸 챙겨서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열이 난 거죠. 아, 그래서 약도 없고 막, 아,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자 엄청 끙끙 알면서 그때는 또 약간 낙인 효과가 있었던 때여서 코로나에 걸렸다 이러면 조금 뭔가 평판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그런 때였었고 뭔가 아직까지 웨스티 애들 중에서 코로나 관련 이야기가 한 번도 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완전 나 완전 핫걸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예 그 웨스티 친구들에게도 말안 했는데 새벽에 정말 너무 열이 고열이 너무 심해서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와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변사체로 발견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떻게 생각난 게 웨스트 주재원분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재원님께 연락을 드렸죠. 아,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정말 매일매일 그 주재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의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라. 그 보건당국 연락처랑 막 그런 걸 알려주셔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거기에 갔죠. 갔다가 이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냥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사실 항생제만 먹었어도 그렇게까지 열이 날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번 약간 죽음과 1도 가깝지 않았지만 죽음을 저는 혼자 맛봤죠. 혼자, 아, 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다음엔, 아,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고, 너무 이제, 뉴욕에 가 있는 친구들은 계속 이제 앰뷸런스 소리 엄청 들리고, 걔네랑 뭐 통화하면은 들리는 게다 계속 앰뷸런스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러고, 뉴스도 엄청 자극적으로 막 나오니까, 막 시체가 산더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웨스트 측에서 조기 귀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만약에 내가 열이 안 났고 그 죽음의 무서움을 안 느껴봤으면 저도 전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계속 있을래요 있을래요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는 진짜 이거는 이 정도로 정부에서 어쨌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 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부모님이랑도 연락을 했을 때, 자연을 거스르지 마라. 그냥 돌아와라. 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J1 비자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동기들 중에서는 조기 귀국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끝까지 버텨서 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예 미국 회사들도 다 문을 닫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가능한 곳들 중에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면 이제 인턴을 계속 할수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도 재택하면서 끝까지 하다가 귀국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깝긴 하죠. 저도 그냥 만약에 안 아팠으면 그냥 거기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랑 그냥 감기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이제 우리 웨스티 분들은 주재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외교부 들어가 보면, 그 통역 서비스, 긴급 상황 때 통역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안전여행? 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쪽 들어가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사전에 내가 그런 정보를 아냐 모르냐가 정말 커요. 제가 그 주재원분 생각해낸 것도 우리 웨스트 그 조기 교육 때 들었던 게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연락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 만약에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수제본분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했었을지 감도 안 오고, 진짜. 너무 아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또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보험. 제가 만약에 혼자 개인 이제 사설 중개업체를 끼고, 만약에 미국 인턴을 왔으면, 보험을 최소로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 보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게 항상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다행인 게, 보험, 웬만한 게다 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내지 않았죠. 전 약간만 냈어요. 냈었어요, 그때. 내가 웨스트로 갔다는 거에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죠. 아무튼, 뭐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 귀국하고 다시 외국으로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바로 나갈 생각을 하고 2019년 4월 초에 귀국을 했는데, 4월 초 맞나? 4월 초 이쯤에 귀국을 했는데, 코로나가 3년 내내 계속되고, 제 3년이 이렇게 날아가지만, 오히려 좋아. 30살에 딱 워킹 홀리데이를 올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어느새 서른이라니. 사실 전 지금도 20살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인턴을, 못한 게 한이 되어서 이제 외국에서 조금 더 생활을 해보자 하고 영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가 진짜 좋은 게 웨스트 사람들이 다 뭔가 되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때 만나면 되게 힐링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문회를 좀 많이 참여하는데, 알고 보니 런던에도 이미 좀 활발하게 사람들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문들 보러 한번 갔었고, 지금 이제 막 저는 막 이사 다니고, 막 취업 준비하고 하느라 바빠서 더못 나갔는데, 아직도 보면 다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이미 자리도 너무 짱짱하게, 웨스티답게, 너무 짱짱하게 잘 잡아놔서 정말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여기 영국에서 계속 있을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행 계획 세우고, 여행을 다니고, 여행 유튜브를 찍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번 연도 한번 보여드려도, 뭐야, 짐벌이 배터리가 다 나갔나? 짐벌이 약간 힘든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 손벌로 다시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남은 이제 미국 인턴 시리즈는 2회가 더 남았으니까 요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